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NC소프트 되겠고요. 코드번호 036570 되겠습니다. 자, 오늘, 7월 27일 오전 11시 7분 지나고 있고요. 현재, 81만 7천원 정도, 마이너스 0.73%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건강이 조금 안 좋아서 목소리가 좀 잠기거나, 영상, 소리가 조금 지직거리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C소프트 댓글 한번 보시면 이재훈님이 NC 연내로 30만원 본다. 2분기 실적 발표 나고 불소투 잘안 되면 떡락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지금 7월 달이죠. 근데 2분기 실적은 6월 달까지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4, 5는 그나마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6월 달부터 이제 감소세가 시작이 됐다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의 실적은 나쁘긴 하나 엄청나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3분기 실적이거든요. 지금 이게 좀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될것 같은데, 이것만 좀 해결이 되면 좋을 텐데 해결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택진이 형이 직접 나섰다라고 합니다. 김택진 대표 개발 진두 지휘 NC의 또 다른 주력 IP 불소투 MMO 신개념 액션 흥행 가능성 높다고 하는데. 이게 잘 돼야 돼요. 이게 잘 돼야 3분기 실적을 그나마 커버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트릭스터 M 자체가 굉장히 잘안 됐어요. 여기 보시면 23일 기준 트릭스터 M은 구글 플레이 매출 25위에 링크돼 있다. 랭크되어 있다. 그래도 1평균 매출이 4억이에요. 야,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NC. 그래도 네. 이 게임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뭐 IBK 투자증권에서는 8월 불소2의 출시로 3분기 실적 개선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판호 개방이 되면 좀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리니지라는 IP가 강력한데 사실 판호 개방이라는 게 아직까지 좀 지연이 되고 있고 그 코로나 때문에 뭐 시진핑 이제 내한 관련해서도 조금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좀 해소가 된다면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코로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일본 또 올림픽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시국에 빠른 내한은 좀 힘들지 않나. 뭐 시진핑이 됐든 누가 됐든 중국과의 관계는 그냥 뭐 지지부진한 상태로 좀 진행이 될것 같고, 뭐 미중 갈등은 여전히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게좀 해결이 되려면 뭐 한국은 뭐그 끼인 사이죠. 여기에 끼어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쪽 튀고 저쪽 튀고 불똥 튀지 않으려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건 75만원 선 깨지면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75만원 선을 버텨주는 차트가 좀 형성이 돼야 될것 같고, 일단은 221선 밑으로 떨어졌다는 게 사실 악재라면 악재죠. 90만원 선에서 버텨주고 있던 종목이 이렇게 빠져주고 있으니까 추세가 하락 추세로 좀 전환이 급격하게 좀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횡보라인을 좀 가져가 주는 것도 완전히 땡큐일 수 있는데, 횡보라인은 무슨 횡보라인? 더 떨굴 거야 라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속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종목들은 대부분 그 이제 아무래도 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워낙 우량주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주가가 지지부진하더라도 사실 뭐 견뎌보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아마 요번에 2분기 실적 발표 때부터 조금 하락은 저도 예상은 합니다만 사실 30만 원대는 좀 좀 과한 것 같고요.
그래도 NC소프트가 벌어들이는 돈도 있고 기업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75만 원 선이 어떤 분기점이 될 텐데, 여기서 횡보라인을 좀 가져가 주면, 뭐 한번 밑으로 터치해줬다가 다시 올라와서 횡보라인을 좀 가져와 주면 그래도 단단한 지지라인. 왜냐면 이때 기간 매수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빠지는 경우도 뒤에 매물 매도량도 많았지만, 일단은 그래도 75만 원 선이 저는 적정 라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쪽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잘 보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 보고 있지만 본인이 원하시는 수익이 잘안 되고 있다, 주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은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셔가지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VIP 매매 결산 보시면 브라보 한번 눌러볼게요. 자, 저희가 5월 17일부터 7일 23일까지 한 191%의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손절한 종목들도 좀 있고요. 이런 것들 정말 18336014 전화하셔가지고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있으니까 관련 내용들 꼭 살펴가지고 주식에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 한번 더 해보시면, 자, 홈페이지 뜹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자, 여기 매일매일 라이브 반짝반짝거리는 무료 추천 종목 밑에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7월 20일 화요일이죠. 이거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해 보시면, 자, 이렇게 김용재 소장님이 AP 투자 연구소 저기 무료 회원들을 위해서 무료로 종목을 주시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이렇게 지금 나스닥이나 다우지수 이야기해 주시면서 주요 섹터들이나 주요 일정들도 한 번씩 언급을 해드리고, 어떤 식으로 마음가짐이나 전략을 짜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쭉좀더 내려보면, 자, 장 시작 5분 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장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신라섬유, 우진 이런 식으로 금일 두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네요. 아우, 그리고 목표가 달성하고 주가 추가 급등 중이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1차 목표 이후 추가 달성 중, 우진 수익 축하드립니다라고 폭죽도 팡팡 터지고요. 이렇게 또 신라섬유 1분 차트 1차 목표가 신라섬유도 두 종목 모두 수익 내 줬다는 거한번더 확인을 해 주십니다. 여기 그 단타 매매에 대한 팁까지 좀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게시판 통해서 실시간으로 단타 매매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고, 여기 보시면 VIP 이벤트도 지금 좀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또, 추가적인 뭐 상승폭이 나와준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주요 일정에 따라서 종목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런 것들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정보와 종목까지 좀 받아보시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 VIP 종목들 어떤 거 나올지도 이렇게 올려주고 계십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이런 거 한번 꼭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